오늘 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 여러분들, 경찰 두 명 추가 확진. 이 경찰들은 뭔 죄야? 경찰 가족들은 또 뭔 죄야? 그리고 여러분들, 아, 요건 또 원주. 이건 지역 소식인데, 원주에서 하루 만에 12명 코로나19 확진. 체조 교실 여파 이틀 새 20명 증가. 체조 교실에서도 집단 감염이 됐네요. 체조 교실. 야, 진짜 별의별 곳에서 다 확진 터진다. 실내라, 그죠? 이번 주 주말이 고비. 거리두기 3단계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여러분들 지금은 2단계잖아요. 만약에 하루에 확진자가 500명, 1000명씩 는다. 그러면 이제 3단계로 격상시키는데 그때 되면 자, 일단 3단계 격상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 2주 평균 1일 확진자 국내 발생 수 100명에서 200명 이상 시. 그다음에 1일 확진자 수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 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몇 명이었는데 내일 600몇 명이 나왔어. 이런 상황이 일주일 내에 2회 이상 발생하면 그때는 이제 3단계. 그 다음에 의료 역량, 사회 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 특성 등 다양한 요소 종합적 참고, 국민 전문가 등 사회적 의견 충분히 수렴. 사회적 의견을 수렴을 한다고 하지만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이다. 그때는 솔직히 자영업자든 뭐든 그냥 다 닫자고 얘기를 할 거예요. 생각해봐 여러분들. 우리 초반에 한국의 신천지 거기 터졌을 때 하루에 확진자 수 500명, 600명, 900명 이렇게 늘었을 때 그때도 다 닫자 소리였는데 그때도 어떻게 보면 억지로 뻑인 거잖아. 그렇게 확 닫아버리면 경제 마비되니까. 근데 만약에 하루에 확진자 수가 1000명 이상 는다. 그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닫지 말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장소가 닫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3단계 격상 시 집합 금지 대상 시설. 야, 여러분들 이거 드리면 아. 자, 들어보세요. 3단계 격상 시 집합 금지 대상 시설. 10인 이상 집합 금지. 10인 이상 집합이 되는 곳은 이제 다. 스포츠 경기 행사 중단. 학교, 유치원, 등교, 등원 중지. 다중 이용 시설 집합 금지. 고위험 시설. 예를 들면 클럽, 노래방. 그 다음에 300인 미만 학원, 워터파크, 종교시설, 영화, 카페 등. 이러면 거의 뭐 모든 곳이 다 포함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재택근무 공고. 공공기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 기업도 유사한 수준의 재택근무 공고. 근데 지금 아직 3단계가 아직 아니잖아요. 3단계가 되지 않게끔. 국민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3단계 되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야, 3단계 격상시켜라고 외치는 님들한테도 좋은 점 하나도 없어요. 님들 생활 겁나 불편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되기 전에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그죠? 2주만 우리가 참으면 확진자 떨어집니다. 2주만. 왜냐하면 코로나 잠복 기간이 2주예요. 2주 안에는 확진자가 거의 다 나와. 증상도 다 나오고. 그러니까 2주만 잘 버티고 2주만 더 이상 전파를 안 시킨다. 우리가 마스크 제대로 차고 더 이상 뭐 접촉을 안 한다, 사람들과의. 그러면 2주 뒤에는 확진자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요 기사도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코로나19 방역, 악의적 방해하는 자, 구속수사, 법정, 최고형 구형. 진짜, 전 이거 완전 찬성합니다. 방역 방해하는 사람은 무조건 최고형. 이건 무조건. 전 너무 찬성해요. 야, 그리고 이게 정말 말이 안 돼. 특히 코로나19 사태 악화를 초래한 일부 집단이 방역 방해를 넘어 정부가 검사 결과를 조작한다. 좀, 이 사회, 이 시스템을 좀 보세요. 뉴스도 좀 보고, 아니면 직접 가서 두 발로 좀 뛰어서 보든가. 정부가 검사 결과를 어떻게 조작을 해? 그 검사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엮여 있는데, 의사들도 있을 거고, 간호사들도 있을 거고, 뭐, 이 구조대원들도 있을 거고, 그 방역 요원들도 있을 거고, 다 있을 텐데,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뭐, 정부한테 다, 뭐, 이렇게 뭐, 말이 됩니까, 그거? 그건 조작을 어떻게 해? 근데, 가능한 중국도 내부 고발자가 있다니까, 여러분들? 중국도, 아, 아니다. 말 잘못했다. 여러분들, 중국도 불가능해요. 왜? 중국 사람 중에서도 그 의사들, 처음에 그걸 고발하려고 했던 그 의사들이 얼마나 많아? 중국도 결국은 이게 터졌어. 중국도 내부 고발자들이 있어요. 어? 그거 때문에 죽은 의사도 있잖아. 리월량 아시죠? 그 나중에 또 의사들 몇명더 죽었어. 근데 여러분들, 한국이 만약에 조작을 한다.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지금 몇 명 있어? 1300명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 나 포함해가지고 가만히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정부가 그걸 조작한다? 그걸 만약에 누가 알았다? 그 바로 바로 들고 일어나지. 그 가만히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 진짜 방역 방해는 하면 안 됩니다. 뭐 아니 난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정치적 성향 존중해. 뭐 중립이든 극좌든 극우든 뭐든 존중해. 이 코로나에 있어서는 정치를 엮고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일단 이 코로나부터 퇴치해야 돼. 그런데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가지고 지금 뭐 국민들 편가르게 하고 있는 이런 인간들은 진짜 아우 씨. 아 진짜 속으로 쌍욕 한 600번 했다. 와 씨. 자 그리고 아 이것도 참 안타까운 기사인데 여러분들 판사 첫 코로나 확진 법원 행정처 전국 법원 2주간 휴정 공고. 판사가 또 확진자가 나왔다네. 야 이거 진짜 안 뚫리는 데가 없네요. 그 다음에 아 이것도 오늘 제주도도 뚫렸어요. 이거 제주도 소식인데 제주 중문 골프장 캐디 한 명 코로나 19 확진. 아, 여러분들 저 내일 중문 가거든요. 나 내일 중문 숙소 가는데 진짜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휴가 간다 그러잖아요. 벌벌 떨면서 국내 여행 다닌다 하는데 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나 이해가 가. 저도 지금 이 제주도 행이 어떻게 보면 진짜 한 세 달 전부터 계속 기획을 했던 거잖아요. 제주도 한 달 살기.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면 갑시다. 그래서 제일 괜찮은 시기에 한 달 스케줄 쫙 짜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질 줄 누가 알았어. 아무도 몰랐어. 지금 나 같은 사람 되게 많을걸요? 여름 휴가 다 예약해놨는데 코로나 지금 이렇게 터져가지고 취소 안 하면 또 취소 안 해줘. 여러분들 요즘 지금 숙소 이거 취소한다면 취소해줄 것 같아요. 극성수기에 취소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는 이런 여행객들 되게 많은데 아 진짜 가서도 조심하게. 저도 저기 내일 중문 어디 가냐면 저 내일 히든클리프 가거든요. 아씨 아 히든클리프 이거 되게 힘들게 예약됐거든. 제주도 히든클리프라고 되게 수영장이 굉장히 쩌는 그런 숲속에 있는 그런 호텔이 한 게 있는데 거기 힘들게 예약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좀 힐링 방송도 보여주고 수영 방송 하면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대리 만족도 시켜드리려 했는데 진짜 코로나 상황 봐서 만약에 너무 심각하다 싶으면 저 진짜 숙소에만 있다가 나와야 될 수도 있어. 숙소에서 숙소 와이파이 연결을 해가지고 코로나 뉴스만 하다가 나와야 될 수도 있어. 일단 상황을 봐서 최대한 이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보여드리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뭐 진짜 만약에 더 높이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일상들이 이제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제가 옛날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와 진짜 이건 그냥 제주도 오기 전에 계속 이런 말 한 적이 있어. 진짜 만약에 이게 심해지면 아마 지금이 우리가 제일 많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시기일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와 이게 절대 현실로는 되지 말자 생각을 했는데 아 근데 여러분들 전 세계 확진자 여전히 30만 명에 가깝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 30만 명. 우리보다 인구수가 적은 나라에서도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 여러분들 페루가 한국 인구의 반 정도거든요. 하루에 확진자 수 8,700명이에요. 콜롬비아가 한국이랑 인구가 비슷하거든요. 5,100만 정도야. 근데 콜롬비아에서 하루에 확진자 수 12,000명.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아, 그 나라들은 의료 쪽으로 좀 많이 힘든 나라다. 빈민국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몰라. 의료적으로 발달하면 뭐 해요? 치료할 병상이 없고 치료할 의사가 부족하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의료 지금 마비가 오는 둥 마는 둥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병상 부족하면 그게 의료 마비지 뭡니까? 기다리다가 치료 못 받아서 오늘 사망자 있었잖아요. 그죠? 봐봐 오늘 이 기사 있잖아요. 입원 전 숨진 70대 확진자 사랑제일교회 관련 첫 사망자. 입원 전에 사망했다는데요. 앰뷸런스가 도착하기 전에 집에서 사망했다고요. 근데 아니 뭐 이 사람이 어디 소속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환자가 이렇게 대기하다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병상이 없으면 확진자는 어떡하겠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병상이 없는데 집에 있어야 되겠죠. 집에서 기다리다가 사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기사 또 떴네. 아 관광객의 지역 확진자 발생까지 중문 주민 상인 불안. 네, 제주도예요. 진도에서 한 명 추가 발생. 진도 와 진짜 구석구석 다 터지네. 강원 오늘 확진자 17명 추가 발생.
제주도에서 27번째, 28번째 확진자 발생. 근데, 아, 이것도 이제 서울에서 넘어온 거네. 그러니까, 제주도 확진자가, 어떻게 확진된 거냐면, 모녀 관계인데, 딸이 서울에서 사는데, 서울에서 이제 고향 방문차 제주에 왔다가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가족한테 전염을 해준 거네요. 두 명은 지금 양성 판정을 받았고, 확진을 받았고, 두 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주도도 물론 아직 지켜봐야 돼요. 어떻게 더 확진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다들 마스크를 턱에다가 이렇게 걸치고 있는데, 그렇게 할 거면 아예 그냥 마스크를 쓰지 마. 턱에 이렇게 할 거면 그 마스크 왜 쓰는 거야, 그거? 그렇게 할 거면 아예 하지 마, 그냥. 아니, 물론, 뭐, 가끔씩 이렇게 좀, 뭐, 잠깐 뭐, 이렇게 말할 때 뭐, 잠깐 이렇게 내리고 뭐, 하는 건 괜찮은데, 계속 이러고 있을 거면 그건 뭐, 왜 써? 와, 그리고 요런 기사가 한개 떴습니다. 중증 성인보다 전염력 강하다. 침묵의 전파자. 그게 누구냐? 무증상 어린이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어린이가 성인보다 전파력이 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무증상 어린이, 학교 통해 각 가정 전파 가능성. 이게 뭐 논문에서 발표된 거라는데,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아, 그리고 여러분들, 마스크의 그 중요성이 있는데, 확진자가 있고 비확진자가 있어요. 근데 이 둘이 이렇게 접촉을 했어. 마스크를 둘다안 쓰면 100% 확진이에요. 100% 전염. 근데 만약에 둘다 마스크를 쓰면 전염될 가능성이 1.5%밖에 안 돼요. 근데 한 명이 쓰고 한 명이 안 쓰면 그것도 한 50%? 뭐 그렇게 된대. 그러니까, 사람 많은 데갈 때는 무조건 마스크를 쓰세요. 마스크 쓰기 싫으면 나처럼 사람 없는 데 가요. 내가 요즘 맨날 찾아다니는 곳이 사람 없는 곳이잖아요. 사람 없는 데 가면 마스크 쓰지 마요. 사람 없으니까. 마스크는 어차피 코로나가 끝나도 중국, 인도 그쪽 미세먼지 때문에라도 써야 돼. 마스크는 언젠가는 쓸수 있으니 지금 사놨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못 쓴다 그게 아니잖아. 코로나가 끝나면 중국 공장 재가동하잖아. 미세먼지 바로 옵니다. 그때 또 마스크 써야 돼. 어차피. 그러니까 사놔요. 나도 지금 요즘 계속 쓰다 보니까 원래는 500장 정도 있었는데, 계산해보니까 한300몇장 정도 남았을 것 같더라고. 나 주문 더 했어요. 아, 그리고 지금, 야, 이게 코로나 재발에 인해가지고, 거기 홍수 난데 수해 복구하는데 인력이 없대. 지금 봉사활동 가는 사람도 지금 발길이 다 끊겼대요, 코로나 때문에. 와, 이거 진짜 큰일인데. 형님, 거리두기 3단계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약간 좀 이렇게 방심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진짜 확산될 수 있거든요. 2주를 봐야 돼, 2주를. 3단계 되면 외출 금지 나와?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3단계 되면 학교는 등교 금지 되죠. 그 다음에 많은 곳들이 문을 닫게 될 거고, 경제에 타격이 클 겁니다. 3단계면 많은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겠죠. 근데 아마 아직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며칠 안 지났잖아요. 아직 한 일주일은 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